길을 한쪽 막아놨는데 울려가지고 멍하다 얘 오늘. 응? 오빠 네가 박수 안 치니까 할 맛이 안 난다. 응? 내가 박수를 쳐야지. 근데 발을 발려다 치라고 했네. 괜찮아요? 아니 근데 누나 어떻게 오랜만에 노래 소리가 옛날 지금이랑 똑같냐 아니면 좀 떨어지냐? 간 거 같다야 간 거. 어? 갔어. 어디가 갔어? 너도 연식 있으니까 간다야. 재수 없어 진짜? 그게 껄짝지금 아니야? 야. 어? 아예. 괜찮아요? 처음 듣는 양반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주 듣는 양반은 재수 없다고 하잖아. 야 과부. 과부 지금 양적이 깨지는 소리가 나와. 아니 그 여쟁이 하도 뜯어다니까. 어? 잘했어? 응 알았어요. 잘했으면 한 번 더 해봅시다. 다음 노래 준비해놨어요? 아 이게 이 나무가 뭐냐면은 물 떨어지는 나무 이게 여기 뭐 지금 끓고 나와야겠다. 이 끈적끈적하게 떨어져갖고 나중에 닦으려 그러면은 뭐라니 뭐지 송진처럼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좀 더 편한 사람을 쳐드릴게요. 근데 스피커가 다 나오나? 한쪽이 들려오는 거 없기도 하고 저쪽이 안 나온다 죽었다. 응? 이쪽이 돌아가 나온다 또 이게 나온다 이제 이 그집게 장비가 좀만 밀고 다니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고 생긴 건 깨끗해도 안에 건 다 재생인가 봐. 자, 어쨌거나 자, 지금 다시 한 번 더 인사 드리는데요. 오늘 저녁에 노래자랑 통해서 여러분들 예선 통과하시면 내일 뭐 1등, 2등, 3등 뭐 사부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. 총 34분이 참가해서 15분을 뽑는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뭐 접수된 분이 16분이더라고요. 16명 중에 한 명 탈락되는 거네. 어쨌거나 노래자랑 참가하실 분들은 미리 관리소에 가셔갖고요 접수하시고 저희 여기 오셔갖고 노래자랑 한다고 막 떼쓰고 소용없어요.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. 여기서는 소장님이 제일 높은 양반이니까 소장님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한테 쫄라야지 저희한테 백날 천날 쫄라봤자 소용없어요. 노래는 해달라면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내일 도전 나간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. 자 음악 또 준비했으니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
앞에서 찍어야 되지. 응?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새 대가리는 어디로 죽겠지. 응? 한쪽 귓구멍은 막아놨지. 돌아버리겠네.